사랑해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회개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왔는지, 얼마나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간구하면서 갈망하면서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불안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혹시나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잊어버렸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지 못하였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채워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 비언이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서 산자와 신자를 심판으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몸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들 사랑을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신 것
집에 들어간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목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2020년 전에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먼 아시아에서부터 동방의 박사라 불리우는 몇 사람이 먼 길을 힘든 여정을 찾아서 예수를 경배하고자 했습니다.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비행기가 없었고 기차도 없었고 자동차도 없었던 오직 자기의 발과 동물의 등을 빌려서 먼 여정을 여행했어야 되는 험준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박사들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의 이야기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으면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예수를 찾고 있는가, 얼마나 예수에게 경배드리는 것을 갈망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을 말씀해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알아듣습니다. 이 긴 여정을 통해서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를 만나고자 했는데 처음부터 줄터를 잘못 잡았습니다. 아기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왕이 태어나셨다라는 것, 그 생각에 몰두하여서 왕이 있은 집만한 궁정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찾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 교훈의 말씀을 곡수합니다. 혹시나 우리는 잘못된 주소에서 예수를 찾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나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궁정같이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줄터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기도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혹시나 그 가운데 예수가 없다면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예수를 찾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의 잘못된 줄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혹시나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를 찾은 것은 아닙니다. 혹시나 종교에서 예수를 찾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역사책이나 우리의 심리학적인 잘못된 교과서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잘못된 신앙의 주소가 있지는 않습니다.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의 박사들은 GPS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을 따라서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예수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빛이 아니라면 혹시나 우리가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 예수를 찾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베들레헴 마곡간의 예수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현대의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빛을 따라서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 것인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주위에 있는 책이나 어떤 잘못된 미디어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가 아니라 화려하고 멋진 궁전에 있는 예루살렘의 예수를 찾는 우리의 과오가 아닌지 다시 한번 성경을 읽고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를 찾아온 것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에게 경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경배라는 단어는 우리의 이마를 땅에 단다라는 원어의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절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러한 예식을 차려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이마를 땅에 대는 그러한 예식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의 자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고개를 숙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자세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어떠한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가가 그 무엇 언제보다도 더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뻑뻑한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의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고개를 숙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하는 진실한 예배의 목적을 되찾아야 된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인 고개를 숙여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나는 지금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목표를 세워놓고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예배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아야 하는 동방 박사의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난히 박사를 불러 여기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하라. 헤롯은 동방의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 가운데 질투심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로마의 식민지지만 내가 도저히 이 지경의 왕인데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마음속에 질투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계략을 세웠습니다. 아, 왕이 태어났다면 나도 가서 경배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마도 나의 후임이 될 수 있는 왕이 태어났다면 내가 당연히 가서 만나보고 축복하고 그에게 경배를 해야겠다. 동방의 박사들이여 가서 열심히 그 아기 왕을 찾아보고 그 아기 왕을 찾게 되거든 나에게 꼭 다시 와서 알려달라. 그래서 나도 경배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입니다. 악인의 기간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주위에 많은 악인들이 이러한 계략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을 막게 하는 예수를 찾게 되는 경로를 다른데로 흐려버리게 하는 많은 계략들이 여기저기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넘어뜨릴 수 없는 유혹이요 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지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떠한 테크놀로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만 바라보고 우리의 발자취를 맞추게 될 때에
의뢰는 어떠한 죄악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어떤 악인의 함정에도 빠지지 아니하고 악의 예수를 찾고 악의 예수를 경배하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하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목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세 가지의 의미 있는 선물을 드렸습니다. 황금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귀한 것입니다. 왕에게 바치는 선물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 아기 예수가 비록 천하고 낮은 마법관의 구유에서 태어났지만 아기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에 걸맞는 선물을 바쳤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정말 왕처럼 예수를 모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왕좌 왕의 의자에 예수를 앉혀놓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렵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호루병의 지니같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축복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고 우리가 예수님을 진리처럼 필요할 때만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그러한 기적의 존재의 대상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라는 의미는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왕과 신하와 백성의 관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황을 드렸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두 번째 선물, 유황의 의미는 신께 드리는 선물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동방의 박사들은 왕이 태어났다는 정도의 별을 보고 찾아왔지만 신에게 드리는 선물을 준비하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으로서, 성인으로서, 좋은 선생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분명히 능력과 영광과 모든 권세를 갖추신 신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이 없다는 사실. 내 자신을 포함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확인해보고 도전해보아야 되는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의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성을 믿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열매가 맺히고 천국의 소망이 넘겨집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에게 드렸던 세 번째 선물은 모략이라는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동방의 박사들은 특별히 왜 이 선물을 준비해야 되는지 자신 스스로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 예수께 왕에게 드리는 선물과 신에게 드리는 선물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육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실 것을 준비하는 몸이 썩지 않는 몸약이라는 선물을 준비했다 하는 사실. 크리스마스뿐만이 아니라 부활절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활의 소망을 입힌다. 항상 예수님께 드리는 몸약의 선물을 준비하.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선물의 의미 가운데 담겨 있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예수를 찾아가는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0년도는 유난히도 힘든 모든 사람들에게 답답하고 어려운 한 해가 되었지만 이 여정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성령의 빛은 빛나고 있었고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그 별을 바라볼 수 있고 따라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가서 한번 돌이켜보면서 헌신하게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예수의 별을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21세기 이 최첨단의 문화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수를 따라가는 신앙의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악한 사람들이 많은 함정을 파놓고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데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늘에 있는 예수의 별을 바라보게 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올바른 삶을 아름다운 성도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잠깐 묵상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나는 동방의 박사들처럼 희생 가운데, 헌신 가운데 예수를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나는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에서 잘못된 신앙의 주소를 받고 예수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께 올바른 신앙의 선물을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분명한 신으로 그 존재를 인정하며 부활의 신앙을 품고 천국을 바라보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이켜보면서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의 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품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발자취를 거듭어 보기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의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나 우리의 발걸음이 잘못되어서 그냥 찬란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신으로 부활해 주로 믿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별을 찾아서 천국의 소망을 찾아서 우리의 신년 가운데 아름다운 이 은혜와 사명이 되는 이 연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많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가지고 가서 우리의 최대한 힘을 다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이 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니 주신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못하옵시고 다만 아버지께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